김동인 뱃따라기. 좋은 일기이다. 좋은 일기라도 하늘에 구름한 점 없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히 접근 못할 위험을 가지고 높이서 우리 조그만 사람을 비웃는 듯이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한 하늘은 아니고 가장 우리 사람의 이해자인 듯이 낮추 뭉글뭉글 엉기는 분홍빛 구름으로서 우리와 서로 손목을 잡자는 그런 하늘이다. 사랑의 하늘이다. 나는 잠시도 멎지 않고 푸른 물을 황유로 부어내리는 대동강을 향한 모랑봉 기승 새파랗게 돋아나는 풀 위에 뒹굴고 있었다. 이날은 3월 3일 대동강의 첫 뱃놀이 하는 날이다. 까맣게 내려다 보이는 물 위에는 결결이 반짝이는 물결을 푸른 놀이배들이 타고 넘으며 거기서는 봄향기에 취한 형형색색의 선율이 우담보다도 부드러운 봄공기를 흔들면서 날아온다. 그러고 거기서 기생들의 노래와 함께 날아오는 조선 아악은 느리게, 길게, 유창하게, 부드럽게, 그러고 또 애처롭게 모든 봄의 정다움과 끝까지 좋아하지 않고는 안 두겠다는 듯이 대동강에 흐르는 시커먼 봄물, 청류벽에 돋아나는 푸르른 풀어음, 심지어 사람의 가슴 속에 봄에 뛰노는 불붙는 핏줄기까지라도 습기 많은 봄 공기를 다리 놓고 떨리지 않고는 두지 않는다. 봄이다. 봄이 왔다. 부드럽게 부는 조그만 바람이 시커먼 조선소를 깨며 또는 돋아나는 풀을 스치고 지나갈 때의 그 음악은 다른 데에선 듣지 못할 아름다운 음악이다. 아, 사람을 치게 하는 푸르른 봄의 아름다움이여. 15살부터 동경 생활에 마음껏 이런 봄을 보지 못하였던 나는 늘 이것을 보는 사람보다 곱 이상의 감명을 여기서 받지 않을 수 없다. 평양성 내에는 겨우 툭툭 터진 땅을 헤치면 파릇파릇 돋아나는 나무새기와 돋아나려는 버들의 어음으로 봄이 온줄알뿐 아직 완전히 봄이 안 이르렀지만 이 모랑봉 일대와 대동강을 넘어 보이는 가나한 옥토를 연상시키는 장림에는 마음껏 봄의 정다움이 이르렀다. 그러고 또꽤 자란 밀보리들로 새파랗게 장식한 장림의 그 푸른빛, 만족한 웃음을 띠고 그 벌에 서서 내다보는 농부의 모양은 보지 않아도 생각할 수가 있다. 구름은 자꾸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양이다. 그 밀 위에 비치었던 구름의 그림자는 그 구름과 함께 저편으로 물러가며 거기는 세계를 아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새로운 농빛이 퍼져나간다. 바람이나 조금 부는 때는 그잘 자란 밀들은 물결같이 누웠다, 일어났다, 일록일청으로 춤을 춘다. 그리고 봄의 한가함을 찬송하는 솔개들은 높은 하늘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봄의 향기로운 정취를 더한다. 다스한 봄정의 소사날이다. 다스한 봄정의 소사날이다. 나는 두어 번 소리나게 읊은 뒤에 담배를 붙여 물었다. 담뱃내는 무럭무럭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에도 봄이 왔다. 하늘은 낮았다. 모란봉 꼭대기에 올라가면 넉넉히 만질 수가 있으리만큼 하늘은 낮다. 그리고 그 낮은 하늘보담은 오히려 더 높이 있는 듯한 분홍빛 구름은 뭉글뭉글 엉기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봄 경치에 이렇게 마음껏 봄의 속삭임을 들을 때는 언제든 유토피아를 아니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애를 쓰며 수고하는 것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역시 유토피아 건설에 있지 않을까? 유토피아를 생각할 때는 언제든 그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며 사람의 위대함을 끝까지 즐긴 진나라 시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어찌하면 죽지를 아니할까 하여 소년 300을 배에 태워 불사약을 구하러 떠나보내며 예술의 사치를 다하여 아방궁을 지으며 매일 신하 몇천 명과 잔치로써 즐기며 이리하여 여기 한 유토피아를 세우려던 시황은 몇만의 역사가가 어떻다고 욕을 하든 그는 참말로 인생의 향락자이며 역사 이후의 제일 큰 위인이라 할 수가 있다. 그만한 순전한 용기 있는 사람이 있고야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날지라도 한 사람을 가졌었다고 말할 수 있다. 큰 사람이었었다. 하면서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이때다. 기자묘 근처에서 무슨 슬픈 음률이 봄 공기를 진동시키며 날아오는 것이 들렸다. 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역류 배따라기다. 그것도 웬만한 광대나 기생은 발꿈치에도 믿지 못하리만큼 그만큼 그 배따라기의 주인은 잘 부르는 사람이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천 우토 일월성신 하나님 참 비나이다 찰나 같은 우리 목숨 살려달라 비나이다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저편 아래 물에서 장고서리와 함께 기생의 노래가 울려오며 배따라기는 그만 안 들리게 되었다. 나는 2년 전한 여름을 역류서 지내본 일이 있다. 배따라기의 본고장인 역류를 몇달 있어 본 사람은 그 배따라기에 대하여 언제든 한 속절 없는 애처로움을 깨달을 것이다. 역류. 이름은 모르지만 산에 올라가서 내다보면 앞은 망망한 황해이니 그곳 저녁때의 경치는 한번본 사람은 영구히 잊을 수가 없으리라. 불덩이 같은 커다란 시뻘건 해가 남실남실 넘치는 바다에 도로 빠질 듯 도로 솟아오를 듯 춤을 추며 거기서 때때로 보이지 않는 배에서 배따라기만 슬프게 날아오는 것을 들을 때엔 눈물 많은 나는 때때로 눈물을 흘렸다. 이로 보아서 어떤 원의 아내가 자기의 모든 영화를 낡은 신같이 내어던지고 뱃사람과 정처 없는 물길을 떠났다 함도 믿지 못할 말이라 할 수가 없다. 역류서 돌아온 뒤에도 그 배따라기는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잊을려야 잊을 수가 없었고 언제 한번 다시 역류를 가서 그 노래를 한번더 들어보고 그 경치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늘 떠나지를 않았다.